이제 지비를 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이제 한겨울 되면서 일이 좀 줄어들고 이제 뭐 공사도 거의 다 해가고 이제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몇달 만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번에는 지비를 손을 보도록 할 겁니다. 얘도 뭐 마찬가지로 오버홀 작업할 거고 그동안 이제 수리하면서 이제 테스트용으로 부품 막 적출 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보드도 막 가고 보드는 그냥 새거 한다고 포장도 안 뜯고 그냥 이래 놔버리고 해서 하여튼 바로 시작하죠. 작업 다이도 지금 이제 뭐 저기도 있고 뭐 저기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사실은 뭐 싱크대 공장 아니면은 뭐 주방기구 제작하는 데서 하면은 개당 한 이렇게 요딱 제가 원하는 스펙대로 요구를 하면은 꽤 비싸더라고요. 일단은 뭐 1.2T에서 1.5T짜리 상판에다가 위에 보강 확실하게 하고 쳐지면 안 되니까 뭐 이제 서랍도 만들어 놓고 이러면 거의 뭐 개당 3,40만 원씩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다이는 다 이제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서랍을 만들어 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서랍도 이제 스냉 타공판 하나하나 이제 다 용접해 가지고 만든 건데 이제 바닥을 타공판으로 해 놓으니까 작은 부속은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뭐 그렇게 빠질 것 같진 않고 이게 6mm짜리 메쉬라 가지고 이제 좋은 게 여기다 뭐 공구를 담아둘 수도 있지만은 여기다 이제 바로 나오는 파이프나 이런 부속 같은 걸 담아놓고 바로 이제 세척 쪽에다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돈이 좋다. 하여튼 얘는 서랍을 만들어 놓고 쟤도 만들어 놓았는데 얘는 아직 안돼 있어서 기계 이제 다 분해하고 내려놓고 중간에 이제 서랍도 하나 만들어 놓고 해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시작해야죠. 바퀴가 달리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휙휙 움직이기 좋고. 물통이 깨졌네? 얘를 쇠로 만들어 볼까? 아니면은 새걸 넣을까? 예전에는 이제 금속으로 돼서 좋았는데 플라스틱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런 데가 왕왕 크랙 가고 그런 게좀 있죠. 또 금속으로 또 만들라 그러니까 귀찮다. 그냥 새거 넣자. 때가 좀 많구만. 헤드는 지저분해도 보일러는 또 깨끗하고 아마 일은 줄었네요. 나 근데 물을 뺐다고 생각했는데 왜 물이 차 있지? 이거 참 노즐이
헤드의 아래쪽으로 이건데 헤드의 아래쪽으로 있는데 노즐을 여기 나사산은 있거든요. 이 방식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은 브리딩 할때또막 나사 풀고 막 해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냥 요즘 방식대로 바꿀 겁니다. 아이고, 예, 낼게요, 낼게. 돈 나갈 때는 많고, 매출은 안 나고, 죽겠다. 괜찮네. 여기는 뭐가 잔뜩 꼈네. 네? 호스. 별 말도 없이 그냥 일단 용접부터 하긴 했는데 이 안쪽에 요 제일 안쪽에 보면 살짝 크랙이 있어요. 실크랙이. 근데 얘네들이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미리 좀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그 작업을 지금 해놓는 겁니다. 이제 용접을 해서 살을 올리고 이제 보강 용접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 두께, 요 홈파진 부분이 사실 잘 깨지거든요. 이제 히터를 너무 과도하게 조인다든가 아니면 스케일이 껴서 팽창을 해가지고 짜게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키 홈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크랙이 전조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깨진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 두는데 이렇게 해 두면은 지장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전에는 요걸 다 메꾸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열변형 와서 더안 좋은 경우가 있어서 요 부분만 이렇게 잡아주고 평탄화만 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뭐다 드러냈고 딱히 뭐 특이한 건 없는데 약간 센뭐 10년을 썼으니까 좀센 부분이 있는데 뭐그 부분 마저 다 때려잡고 뭐 하면은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얘도 특이한 게 없어요. 없어. 잠깐 사이에 또 뭐가 많이 바뀌었죠? 이제 바디도 이제 발을 해 달았습니다. 이거를 뺑기칠을 할까 말까 일단은 잘 모르겠어서 그냥 냅뒀는데 하여튼 5T짜리 스텐을 절곡하고 옆에 사이드 보강하고 뭐 이래저래 존나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일단 붙여봤는데 뭐 딱히 뭐 그렇게 구리다 뭐 이런 생각은 뭐 들진 않아요. 뭐 그냥 딱할 만큼만 했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뭐 없는 건 만들어 써야죠.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얘또 서랍을 또 만들어 달았습니다. 예. 서랍도 만들어 달고 손잡이도 딱딱 달고
이렇게 좀 묵직하게 잡혀야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이를 만들어야 이제 작업할 때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쓰던 것들은 이제 빠이빠이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새 장비를 시작해야죠. 하여튼 이제 보일러 올리고 또 작업 시작해야죠. 이거 어떻게 작동시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던데, 저는 이제 페달로 치과 스타일로 씁니다. 예. 보면은 이제 셀렉터 만들고 밸브 바디 달아가지고 개별로 이렇게 쓰는 거죠. 뭐 그렇다고요. 이거 뭐야? 어디가 여는 거야? 르르르르 끝. 왜 이렇게 각이 안 나오노? 아니, 난 왜 프리히터 넣는 게 이렇게 힘들지? 체크밸브 우습게 보는데, 체크밸브 신경 제대로 안 썼다가는 기계 다시 다 뜯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체크밸브는 어지간하면 다 손을 보고 교환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얘는 이대로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이제 주말 내내 이제 물을 채워 놓은 채로 압력 테스트를 할 겁니다. 보통 이제 물딱 집어넣고 이제 한 10분 내로 안 세면은 이제 뭐큰 리크 되는 거는 큰 부분은 없다는데, 이제 오랫동안 냅둬 보면은 이제 미세하게 나오는 놈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들이는 거고, 빨리 하려면은 그냥 기어 펌프로 압력을 올렸다 낮췄다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센서하고 같이 만들어서 해놓은 장비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물을 채워놓고 오랫동안 쳐다보는 게더 정확한 것 같아요.
괜찮네요. 펌프도 잘 작동하고. 괜찮네요. 새는 데 없고. 초록색으로 하니까 되게 뭔가 레트로하네, 느낌이. 위에는 버튼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올 텐데. 크리스마스 추리 같이 번쩍번쩍 하겠는데.